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총기 사고로 인해서 2017년 한 해에만 4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숫자가 4,400여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못하는 걸까요? 정말 복잡한 문제로 얽혀져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처럼 총기 규제를 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헌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이기고 건국된 나라입니다. 이 독립전쟁에서 활약한 독립군들은 각 주에 있는 민병대들이었죠. 민병대들이 사냥용으로 쓰던 총을 들고 와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총기는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죠. 우리나라의 김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잘 생각해보니까 군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저항권을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장한 시민들을 억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정헌법 제2조인데요. 이 2조의 내용은 총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조차 총기 자유를 명문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총기가 마냥 나쁘진 않았습니다. 총 덕분에 폭동을 저지할 수도 있었고 국가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과정에서 NRA라는 단체가 탄생합니다. NRA는 미국 총기협회입니다. 물론 초기 NRA는 총기 규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때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고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면서 미국 내부에서의 내분과 대립이 극에 달하자 NRA에서도 과격파들이 단체를 장악하게 되죠. 그 결과 NRA는 총기 규제 지지단체에서 총기 규제 반대단체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일 정도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총기 규제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로비량이 6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NRA의 회원 수가 500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단체일 겁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지지자 수가 곧 생명과 같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거대한 NRA라는 단체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50개의 주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주들은 자치권들이 상당히 보장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50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들도 주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주마다 군대가 다 따로따로 있으며 주마다 헌법들이 다 하나씩 있으니까 자치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총기 규제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각 주들은 자기만의 자치법령을 제정하고 있어서 어떤 주에서는 합법인 게 다른 주에서는 불법인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를 시행하려면 50개 있는 주들의 법들을 싹 다 바꿔야 하는데 이게 마냥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NRA의 로비와 영향력을 피하면서 법들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것을 입법 과정과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헌법 제2조 폐지에 찬성하는 3분의 2 이상의 상하원 의원들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미국 38개 주 이상의 주에서 미 헌법을 비준해줘야 하고 또 그 38개 주 이상의 주에서 주 헌법을 바꿔줘야 합니다. 또 주 헌법은 주의회 상하원 의원 3분의 2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죠. 그리고 헌법이 끝났으니 법률을 수정해야 하는데 또다시 상하원 의원 제적 과반수를 통과시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나야지 총기 규제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NRA와 같은 단체들의 반대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힘들 것 같죠? 그래서 미국에는 전체 3-50% 가구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민간인 총기만 해도 3억 1천만 정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다 회수할 수도 없고 회수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총기 규제 찬성 여론이 더 우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할 권한이 없다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시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총기 규제를 정부가 시행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패시브 스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총기 규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귀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싹 갈아엎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의 총기 규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법이 있다고 해서 불법 폭력 조직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약 복용자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법으로 금지만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순순히 법에 복종할 거라고 생각하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총기 규제를 시키면 미국의 금주법 시대 때처럼 악영향만 더 끼치게 될 테니까요. 아마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금씩 조금씩 총기 규제를 해가는 방법일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백그라운드 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